안녕하세요. 악기 소확행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파트를 떠나 판교 단독주택에서 살아보세요. 2편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판교 단독주택에 대해 설명하면서 판교 단독주택의 위치나 교통, 생활 편의시설과 또 자녀 교육에 관한 환경, 판교 단독주택의 특성 같은 걸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 관심이 많은 가격이라든지 보안, 또 취미 생활, 또 마당이 있는 집에서 생활, 또 주변 환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가장 그 관심사이겠죠. 아무리 살기 좋고 또 무슨 뭐 좋다 해도 비용이 문제니까 판교 주택은 땅을 구입해서 건축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또뭐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을 뭐 매입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다음 시간에 언젠가 판교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려 볼 예정이지만 대체로 건축을 한다면 땅값 포함해서 아마 15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20억 원 안팎으로 지금 뭐 거래가 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뭐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부동산에서 한번 저잘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면 물론 이 금액이 그싼 금액은 아니죠. 그렇지만 강남이나 서울의 웬만한 지역에 30평도 안 되는 아파트 가격에 비하여서는 좀 낮은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런 아파트와는 달리 땅이 70평 내외거든요. 판교 주택은 70평 내외에 2층, 지하와 다락까지 있는 집도 있습니다. 주택에 아파트와 비교할 수도 없는 넓은 거실과 주방, 화장실 서너 개, 방이 네다섯 개, 거기다 다락도 있죠. 옥상은 정원까지 딸린 주택이니까 아무리 강남에 있는 주택이라 하지만 30평짜리 그런 아파트에 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이 점에 있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건축 방법이라든지 어떤 비용 관계는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보안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주로는 아파트에 많이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단독주택에 살면 뭐 도둑이나 보안이 염려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혀 염려할 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판교가 아니라 제가 이곳에 살기 전에 서울 근교 단독주택에서는 살았었는데 뭐 거의 십몇 년 동안 뭐 도둑이라든지 이런 보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단독주택도 아파트와 같이 현관 문만 걸어 잠그면 아파트와 똑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제 뭐 위치에 따라서는 애완견 진드기 같은 걸 기른다 한다면 더욱더 더 안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CCTV라든지 또 보안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판교에 살면서 보안 업체를 좀 사용했습니다만은 그럴 염려가 없어서 저는 이제 그걸 해지했습니다. 그 정도로 뭐 보안이라든지 특히 그 야간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조명이 얼마나 잘돼 있는지 오히려 어두컴컴한 아파트 단지보다도 더 밝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보안 문제는 뭐 특별히 염려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뭐 취미 생활을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에서 큰 장점이죠. 이건 뭐 판교 단독주택뿐만 아니긴 하겠지만 판교 단독주택에서도 정원 가꾸기라든지 꽃 기르기, 애완견이나 새를 기른다거나 지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룸이나 음악 연주실, 피아노라든지 뭐 이런 악기 연주실 등을 지하실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다양한 취미 생활은 뭐그 어느 아파트에서도 즐길 수 없는 뭐 대단한 장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또 다음에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마당이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정원이 있고 아이들도 놀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봄이나 여름, 가을 이렇게 계절마다 꽃을 심어서, 또는 과일나무도 감나무라든지 뭐 이런 냉두나무 같은 거, 또 꽃도 기를 수가 있기도 하고, 여름엔 또 바비큐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애완견도 기를 수도 있고, 연못도 만들고,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이 마당이 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좋은 집이고, 특히 또 중요한 거는 층간소음이 없다는 것이죠. 층간소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에겐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부모들에게도 특히 더 신경 쓸 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단조로운 아파트 환경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판교 주변 환경을 설명드려야 한다면, 판교와 같이 아마 주변 환경이 좋은 데는 없을 것입니다. 자, 카카오 지도로 한번 좀 보면은,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판교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판교죠? 이게 지금 판교입니다. 이쪽이 지금 분당이고, 판교이고, 이쪽이 지금 안양으로 지금 안양이 되겠습니다. 이쪽이가 이제 강남이고, 이 아래로 이제 수원이 되겠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판교인데, 판교 주변은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국사봉, 청계산이죠? 청계산 줄기 중에 하나인 국사봉과, 뭐 이쪽에 산들이, 이쪽에 우암산, 용달산, 뭐 이렇게 해서 주변에 모두가 산입니다. 그러니까 앞산, 뒷산이 여기서 집에서 뭐한 5분 정도 걸어가면 전부 다 산으로 등산할 수가 있는 아주 낮은 야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 환경은 아마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지 않을까 생각도, 특히 또 운중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판교를 가로질러서 운중천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운중천인데, 이게 지금 운중천입니다. 이게. 이거는 이제 분당 쪽에서 안양 쪽으로 넘어가는 그 대로이고, 이게 지금 운중천인데, 운중천이 이렇게 판교를 가로질러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수량이 이 국사봉이라든지 이 청계산을 흘러내려 물들로 인해서 운중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흘러가는 수량이. 어떤 때는 청계천을 연상할 정도이기도 하고, 또한 여기 운중천에는 각종 몰이라든지 뭐 각종 그런 철새들도 많고, 또 계절마다 특히 봄철에 벚꽃은 환상적입니다. 따로 무슨 뭐 다른 데 벚꽃놀이를 갖지 않아도 될 정도로 환상적이기도 하고, 바로 집에서도 바로 내려다 보일 수 있는 그런 가까이에 운둔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판교의 무엇보다도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은 아마 서울 근교에서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곳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이런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고, 특히 또 하나 판교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전원주택의 장점을 모아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아파트가 편하고 살기 좋다 해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의 로망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마당이 있는 집, 그림 같은 집을 지어 살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교통이나 출퇴근 문제, 생활 편의시설, 교육, 또 부동산적인 장래성 등 다양한 이유로 경제적인 전원 생활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뭐 양평이나 용인같이 멀리 떨어진 곳에 전원 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그러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판교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위에서 이제까지 설명한 것처럼 교통이나 출퇴근 문제, 또 교육, 또 생활 편의시설, 특히 부동산적인 장래성에 있어서도 아마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최근에 폭등했는데, 그 이유 없이 아마도 이제 어떤 부동산이나 또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세력에 의한, 근데 판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대지를 보유하고 있고 70평 정도의 땅도 있는 데다가 그 2층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점, 아파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시설도 있고 취미생활도 할수 있다는 이런 점에서 보면 전원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특히 판교 신도시는 다른 신도시, 광교나 동탄 뭐 이런 데에 비해서도 특히 단독주택은 그 1,400개 되는 단독주택 그 세대 수도 그렇고 건축 수준도 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앞으로 판교 단독주택은 희귀성이라든지 희소성이라든지 또는 뭐 생활 편의시설 어떤 이미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전원주택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 못지않는 그런 부동산적인 장래성도 갖추고 있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판교 단독주택은 어떤 생활 환경이나 위치, 교통, 생활 편의시설, 자녀들의 교육 환경, 어떤 단독주택 마을의 특성, 어떤 부동산적인 장래성이나 어떤 특성, 강남 아파트와 비교해도 뭐 빠지지 않는 그런 장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좀 이런 또 판교 단독주택 가격과 지금 강남 아파트 가격과 대비 한번 해보는 방, 대비해 봤을 때, 특히 또 주변 환경이나 보안, 어떤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수 있는 거, 뭐 이런 모든 걸 생각해 봤을 때, 굳이 층간소음과 답답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을 자라게, 우리 자녀들 자라게 하는 그러한 대안으로서 판교 단독주택은 훌륭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계략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취미생활 또는 마당이 있는 집의 특성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저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답답하고 삭막한 아파트에서 특히 제가 지금까지 자녀 교육에 좋은 집은 무엇인가, 또는 뭐 층간소음 등에서 아이들을 해방시켜줄 방법은 무엇인가, 왜 그런 아파트 값이 폭등해서 이 나라와 사회 전체가 난리인가라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뭐 제가 마치 뭐 판교 단독주택 홍보맨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저는 무슨 뭐 특별한 의도, 특히 부동산적인 시각이나 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거주 목적이나 기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적인 관점에서만 집착하는지, 집이란 사는 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거주하는 것이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현재의 행복이나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유보하지 말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우리가 뭐 평생 살 것도 아니고 한평생 살다가는 인생에서 우리들이 하고 싶은 거, 취미생활이나 이런 다양한 생활을 좀할수 있는 살면서 보다 더좀 가치 있는 좀 윤택한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는 굳이 아파트만 고집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히 자녀들의 진정한 삶과 먼 장래를 위해서는 더더욱이 어떤 집에 사는 것이 중요한가 심각하게 볼 일이 아닌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각자 추구하는 것이나 상황 또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상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상의 것들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다음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독주택 생활에서의 취미생활이나 신도시 단독주택의 비교, 아파트와 전원주택, 그리고 신도시 단독주택의 비교, 단독주택의 부동산적인 장래성, 왜 다른 사람들이 지어놓은 집에서 사는가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